안녕하세요. 오늘도 옛날 시골집을 보러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집을 보러 왔는데 지금 햇빛이 비춰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.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이 시골집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. 예, 뭐 주변 풍경은 지금 뭐 모내기 하려고 물도 받아놨고 산도 보이고 날씨도 따뜻하고 한번 요 집을 한번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가는 길이 예쁘죠? 이렇게 해서 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. 보니까 사람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가까이서 한번 사방팔방으로 한번 집 구경을 해보겠습니다. 바로 이쪽 야산이라 뭐 아주 공기도 좋아요. 아주 봄이라 풀들도 쑥쑥 올라와 있고 꽃도 피고 참 풍경이 좋습니다. 햇빛이 좀 있긴 해요. 에이, 나무 예쁘네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재미가 있죠. 산 위로 올라갔다가 카메라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예, 이제 이 집이에요. 이게 파란 지붕하고 이 오렌지색 지붕이 같은 집이에요. 뭐 자세히 보시죠. 예, 옛날 집의 흔적이죠. 중흥기도 이렇게 파킹이 잘 되어 있네요. 파킹이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안채요. 파란색 지붕이 안채. 이 오렌지 지붕이 이제 바깥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채라고 부르기도 해요. 예, 완전 옛날 집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. 지금 2023년도니까 한 그래도 70년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보통 이게 옛날 집들은 보면은 바깥채, 사랑채는 옛날에는 잘 사용했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잘 사용 안 하고 안채만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예, 석가래도 전부 안 좋아서 주민이 살고 계신 집이라 집이 그래도 오래됐어도 깔끔하네요. 비가 내리면은 물바지에 딱 받아졌다가 여기서 그냥 물이 콸콸콸콸콸콸 내려오는 거죠.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대문 사랑채에 문이 있어가지고 어우 대문이 엄청 크네. 일반적으로 옛날 집들은 대문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 대문은 뭐 거의 양반집 대문처럼 엄청 커요. 안쪽 마당의 풍경이에요. 옛날 물건들이 보이네요. 참깨 있는 것도 보이고, 절구도 보이고, 이 문소리. 참, 정교한 문소리. 지금 바람이 문을 열고 있어요. 오, 완전 이거. 소리가 좀 그럴듯한데요. 아, 숨은 그림 찾기. 숨은 그림 찾기. 제비집 찾았어요. 제비집. 그리고 바람이 되는 소리. 바람이 닫았다,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인상적이네. 대문 봐요, 대문. 여기는 옛날에 좀 돼지 막사였던 것 같아. 옛날에 돼지 키우던 막사. 풀도 있고, 지푸라기도 있고, 옛날에 돼지를 한 네다섯 마리는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여기는 창고 같고, 저두 개는 화장실 같고. 안에다 요즘 화장실 만들어 놨겠죠. 요거는 집의 측면 모습. 한번 봐야죠. 이거 보세요. 부속 건물, 아까 뭐 돼지 막사 같은데 어둡긴 하지만 지푸라기가 그대로 있네요. 예, 집의 측면의 모습. 집은 되게 커요. 거의 뭐 미음자형 집인데 거의 뭐 마당까지 합치면 거의 뭐 80평 나올 것 같아요. 네, 집 뒤쪽에서 보는 풍경입니다. 햇빛이 여기서는 좀 각도가 좋아서 깔끔하게 나오네요.
집은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옷이 많이 바뀌어요. 예, 오늘 한번 이렇게 옛날 시골집 한번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